네, 내년도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에선 역대 최대 인원인 모집 인원의 74%를 수시로 선발하는데요. 학생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희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를 꿈꾸는 고3 수험생 정승은 양은 이번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때문에 경찰 방범활동 등 자원봉사 경력이나 시사 상식대회 입상 경력 등 비교과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부각했습니다. 내신 교과 성적 이외에도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면접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어 국문학과를 지원한 천지혜 양은 교내 행사인 도서전 기획 활동 등을 중심으로 자소서에 해당 학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기술하고 남은 기간은 논술 시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학교 인재상에 맞는 자소서를 쓰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논술고사와 논술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공부에도 열심히 임할 계획입니다. 2018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7곳에서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25만 8천여 명. 전체의 74%로 역대 최대입니다. 주목할 점은 주요 대학 70%의 선발 기준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실입니다. 자기소개서와 교과 성적, 수상 경력 등 각종 서류뿐 아니라 면접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6장의 수시 지원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정권을 정한 뒤 한두 곳은 소신 지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6회의 어떤 지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는 뭐 과감하게 지원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뭐 3개 정도에서는 안정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